네, 이 보유주 소각에 대한 다양한 의견들을 또 댓글에 많이 남겨주셨는데요. 당연히 할 일은 없지. 어떻게 내가 그거 하겠어요? 안 하지. 내 돈을 왜 그렇게 하겠어? 그러나 이제 혹시 방법이 있나? 이렇게 그냥 뭐 여쭤본 겁니다. 그러니까 되게 너무 너무 신선한 아, 생각이어서 그래요? 저 다들 놀랐어요. 아, 그렇습니까? 예. 그 내가 갖고 있는 주식을 소각할 생각을 저는 한 번도 해본 적이 없거든요. 이게 자사주 소각하는 마음을 내가 한번 이해해 보려고 한 거죠. 아, 그러니까. 자사주 소각을 할때 어떤 마음일까, 기업들은? 네. 이런 생각을 하면서 내 자사주, 내 보유주도 한번 소각하려면, 근데 그게 그게 안 될. 약간 좀 다른 거죠. 그러니까 그렇지, 기업은 그렇지. 자사주 소각을 맞아, 하게 맞아. 되면은 주당 가치가 높아지는 거고, 예. 정프로님이 자사주 소각하면 내가 그게 사라지는 거고. 아니, 내가 소각해도 저 그만큼 높아지는 거죠. 가치는, 주당 가치는. 나는 없지만, 네. 다른 사람들의 가치가 상승하겠지. 내가 예를 들어 어떤 회사 주식 10만 주 갖고 있는데, 네. 10만 주싹 소각했어. 마찬가지로 그 남은 사람들은 같이 상승 아니에요. 아, 되게 철학적인 문제네요. 이거 나중에 한번 제가 꼭 한번 해보면 좋을 것 네, 이런 거는 또, 운 좋게 커피 한잔 하시면서 같아요. 한번 골똘하게 생각해 보시면 어떨까 생각이 드네요. 야, 좋습니다. 오늘은 DB금융투자 강현기 파트장님과 함께 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아유,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그 2주 전에 파트장님 나오셔서 2주 네, 전이었나요? 그때 네. 저는 가장 인상 깊게 들었던 얘기가 엔비디아랑 시스코를 비교해 주시면서 실적이 좋음에도 실적의 모멘텀이 둔화하면 주가는 떨어질 수 있다. 시장도 마찬가지로 좀, 경제도 마찬가지로 비유를 해주셨거든요. 그럼 이제 우리가 그 당시에는 이제 B컷이 나오기 전이었으니까 모멘텀이 둔화되는 걸좀 걱정하면서 주가 하락을 좀 우려를 했었는데 B컷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어제 연준 위원들 발언도 보면은 어떻게든 그 모멘텀 둔화를 막고자 하는 지연시키려고 하는 의지들을 굉장히 많이 보여줬거든요. 그러면 이제 우리는 좀그 주가 하락에 대한 불안감을 좀안 가져도 됩니까? 어떻습니까? 우선 연준 B컷에 대해서도 뭐 짧게만 한번 말씀드려 네. 보면 좀 늦었다 이 생각으로 B컷을 하신 것 같아요. 보통 금리 정상화라면 뭐 이렇게 급하게 금리를 너무 큰 폭으로 변경시키진 않습니다. 네. 약간 변경시키고 또 시장 반응, 경제 반응을 지켜봐요. 근데 이번에는 0.5%포인트로 내렸죠. 예. 그래서 연준 스스로도 뭐 그렇게 굳은 발언은 하지 않았지만 네. 늦었다고 인식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시장이 B컷 이후에 반등을 했던 건 B컷 당시에 그 메인 이유가 고용 시장에 대해서 상당히 우려감이 있었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그 FOMC 그 다음 날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 요게 좀 좋게 나왔습니다. 네. 예, 그러면 오, 이 때마침 이게 우려했던 것도 완화되고 B컷도 이루어졌으니까 괜찮지 않을까 이렇게 해서 이제 반등이 좀 나왔다고 보입니다. 네. 다만 저는 투자자분들에게 추천하기로 어떠한 단일 지표를 너무 이제 좀 힘을 줘서 네. 요것에 의해서 판단하면 오류가 생길 수 있거든요. 그래서 좀 종합적으로 보시길 추천드리고 네. 예를 들어서 차트에도 하나 가지고 왔는데 네. 예.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는 양호하게 발표됐지만 보시는 그림은 미국의 경제적 이유에 의한 파트타임 일자리 수를 제가 거꾸로 그린 겁니다. 그러니까 회색 선이 아래쪽으로 내려오면 경제적 이유에 의해서 정규직보다 파트타임 일자리 수가 이제 이렇게 전환이 되는 아, 거죠. 정규직과 파트타임을 비교한 거예요? 맞습니다. 이제 점점 파트타임 일자리 수가 늘어나는 건데 회색선이 아래쪽이면 미국 시장의 주요 변곡점 그리고 경기 변곡점에서 이러한 일이 발생을 해요. 예, 뭐 비단 요 지표뿐만 아니라 고용 지표 전반을 보면 오히려 긍정적인 부분보다 조금 더 무게추는 부정적인 부분으로 나오고 있어서 예, 좀 넓게 보시자. 이렇게 좀 추천은 드립니다. 네. 과거에도 보면은 그 파트타임이 급격하게 증가하는데 딱히 큰 영향을 안 받았던 구간들도 있잖아요. 혹시 그 시기랑 뭔가 차이점이 있습니까? 대표적으로 뭐 90년대 90년대 이때는 초반이라든지. 맞습니다. 경기 연착륙으로 저희가 네. 잘 알고 있죠. 네. 예, 맞습니다. 요런 케이스도 있고 또 다르게 영향을 받았던 케이스도 있고 예, 이렇습니다. 조금 전에 아까 말씀하셨던 그 연준이 좀 늦었다. 네. 이거는 연준이 스스로 판단할 때, 아, 우리가 좀 늦었네. 이 판단했다는 말씀이세요? 아니면 우리 파트장님이 보실 때, 아, 연준이 좀 늦었네. 이번에. 이렇게 이제 판단하시는 거예요? 연준은 서두르지 않겠다, 네. 서두르지 않는다
이것을 여러 차례 언급했습니다. 요번 FOMC에서. 네. 예. 근데 이 발언을 일단 차치하고 네. 그 전에 상황을 보면 이래요. 저희가 8월 21일 미국 노동부에서 예, 신규 예, 미국의 비농업 신규 채용 네네. 요거에 대해서 데이터 수정 발표가 있었죠. 있었죠. 81만 8천 건 그 말씀하신 거죠. 아, 그 지난 1년간 네. 작년 4월부터 올해 3월까지 네. 예. 새로 1년간 채용된 인원수가 290만 명이었는 줄 알았는데 네. 노동부에서 수정 발표해서 이게 사실은 200만 명 약간 웃도는 숫자라고 수정 발표했습니다. 네. 예. 그럼 연준은 이런 거죠. 그동안 물가 잡기 위해서는 뜨거운 고용이 식어야 되고 뜨거운 고용을 식히기 위해서 고금리 이걸 유지한다고 했습니다. 네. 근데 실제 고용은 그렇게 뜨겁지 않았었던 거예요. 자 그러면 네. 예, 체력이 약한 사람에게 너무 독한 약을 먹인 거하고 같습니다. 그럼 금리는 어떻게 보면 실수했던 거라고도 볼 수 있죠. 네. 그래서 급하게 내린 거라고 저는 판단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연준이 갑자기 바뀐 상황에 대해서 조금 뭐 놓치고 있거나 아니면 판단 미스를 한 상황에서 아이고야 뜨거 하면서 급하게 내린 거다. 맞습니다. 전 그렇게 봅니다. 연준 스스로 이걸 결정한 건 아니고 그러니까 예를 들면 25BP 조금 더 먼저 한번 하고 이번에 다시 했을 수도 있지만 그렇게 했을 때 시장에 주는 영향 혹은 뭐 전체 경제에 미친 영향이 아 이거 25BP 나눠서 두 번 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50BP 한 번에 하는 게 더 효과적이다라는 판단을 해서 했을 수도 있고 아니면 몰랐네 이러면서 이제 아 이제 빨리 이제 해야 되겠다 발등에 불 떨어졌다 아 뜨거 이러면서 이제 50을 했을 수도 있는데 지금 후자 쪽으로 보고 계신다는 맞습니다. 거죠?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연준위원들이 말하기를 고용 시장이 그렇게 나쁜 건 아니다라고 하는 이유는 뭡니까 그러면? 여기에서 경제학적으로 고용 시장을 평가해 보면 네. 연준에서도 언급하기로 뭐 목표 실업률이 4.4라고 했는데 이게 미국의 자연 실업률입니다. 네. 예, 자연 실업률이라는 건 물가 상승을 자극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의 최대 고용. 네. 경제학적으로 가장 안성맞춤인 고용이죠. 근데 지금 현재 실업률이 4.2예요. 네. 예. 최근에 모멘텀이 둔화되고는 있지만은 그러니까 점점 자연 실업률 근방으로 오는 거죠. 경제학적으로는 지금 실업률이 자연 실업률보다 양호하기 때문에 뭐 고용 시장이 안 좋다 이렇게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네네. 다만 모멘텀은 확실히 둔화되고 있는 건 사실이에요. 고용도 모멘텀이 둔화되고 있는 건 사실이다. 예. 네. 그럼 지금 이제 그 10월 초에 또 이제 가장 중요한 비농업 고용이 또 나올 예정이잖아요. 그러면 그 지표도 그 비슷한 경로를 따라서 둔화되는 걸 나올 가능성이 높은 겁니까 지금? 그곳에 대해서는 제가 오늘 한번 베버리지 곡선을 준비해봤는데. 네. 요걸로 설명드리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요즘 한참 베버리지 곡선에 대해서 베버리지는 뭐예요? 이게 아닙니다. 요게 이제 예. 이게 어떠한 그 경제학적 그 현상을 설명하는 곡선의 이름인데 네? 한번 그림을 같이 보시죠. 요게 베버리지 곡선입니다. 예. 미국 노동통계국에서도 요 베버리지 곡선을 이제 멋지게 그려서 네? 제시하고 있는데 제가 약식으로 한번 그려 봤습니다. 베버리지 곡선에서 여기 X축은 실업률, 여러분 잘 아시는. 그리고 Y축은 구인율인데 구인율은 이렇습니다. 전체 일자리 중에서 지금 비어있는 일자리가 몇 프로인가? 네. 예. 그러니까 전체 일자리라고 하면 어떤 일자리는 사람이 점유하고 있는 일자리도 있고 어떤 일자리는 좀 비어있는 일자리도 있는데 이러한 네. 전체 일자리 중에서 비어있는 일자리의 퍼센트를 의미해요. 네. 예, 그래서 만약에 구인율이 낮아지면 일자리가 점점 줄어들면 그러면 실업률은 올라가게 되는 거. 그래서 정상 베버리지 곡선의 경로는 요 파란색처럼 움직입니다. 예, 사선으로 왔다 갔다. 네. 예, 예, 구인율이 내려가면 실업률은 높아지는 거죠. 예. 자, 그런데 이게 이제 이 파란색 부분이 정상 베버리지 곡선인데 팬데믹 이후에는 이 베버리지 곡선이 한번 상당히 요동을 쳤어요. 네. 크게 위쪽으로 한번 돌아서 오는 게 보여지지 않습니까? 네. 예.
이제 검은색 선이 최근 수년간 베버리지 곡선이 이제 요동을 친 모습을 보여줍니다. 근데 요즘에 수년간 참 재미있었던 일이 여기 빨간색 A라고 표시된 거 보이십니까? 네. 예, 구인율은 줄어드는데 실업률이 그렇게까지 높아지지는 않았어요. 예, 일자리가 아주 많아졌다가 일자리가 점점 줄어들었지만 네. 예, 실업률은 어느 정도 유지가 됐습니다. 예, 경제학적으로는 고용시장이 무너지진 않은 거죠. 괜찮았던 네. 거죠. 네. 예. 자, 그런데 이게 언제까지 그 상황이 이어질까요? 예, 지금 구인율은 계속 떨어져서 현재라고 표시된 곳의 구인율이 4.6%거든요. 구인율이라고 하면 예, 전체 일자리 네. 중에서 비어있는 일자리 수. 비어있다는 게 뭐죠? 아, 사람은 구해야 되는데 네. 예, 지금 못 구하고 있는 일자리 수. 예, 어, 예. 비어있는 일자리? 예, 비어있는 일자리. 예를 들어서 예. 구글이 만 명에서 한 1,000명 잘라냈어요. 예. 그렇다고 1,000명이 비어있는 일자리는 아니잖아요. 그게 아닙니다. 네. 그게 아닙니다. 아, 채용 공고가 채용 공고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채용 공고를 예. 몇 명이나 냈느냐 기업들이. 예, 맞습니다. 예, 전체 일자리 중에서 네. 채용 공고가 이제 몇 명이냐 이렇게 생각하시면 가장 간단해요. 예, 예. 네네. 예. 자, 그래서 구인율이 지금 4.6%, 현재 표시된 게 지금 구인율이 4.6%인데 자, 여기에서 만약에 구인율이 조금만 더 떨어지면 정상 베버리지 곡선 상에 이제 얼추 진입을 하게 됩니다. 네. 파란색 궤적이 있지 않습니까? 네. 연준 인사들도 예전부터 언급하시기로 구인율이 지금 4.6%인데 4.5까지 가면 이제는 정상적으로 실업률이 높아질 수 있다고 언급했어요. 거의 네. 왔네요. 네, 거의 왔습니다. 네. 네, 거의 왔습니다. 조금만 더 내려오면은 이제 실업률이 높아질 수 있는데 그러면 관건은 이제 구인율이 과연 여기에서 더 낮아질 거냐, 일자리 수가 이제 줄어들 거냐, 예, 채용 공고가 줄어들 거냐 이 문제죠. 그 전에 예. 채용 공고가 줄어들면서도 불구하고 실업률이 낮아지, 그러니까 실업률이 높아지지 않았던 원인부터 우리가 봐야 되는 거 아닐까요? 요때는 이렇습니다. 그 당시에 상당히 강한 부양책들이 있었어요. 팬데믹 네. 이후 무제한 양적 완화 네. 그리고 재정정책도 GDP 대비해서 뭐 재정정책이 2차 세계대전 때만큼이나 많이 쏟아부었거든요. 네. 그래서 기업 측에서도 어이구 이거 현실 경기가 좋으니까 미래도 좋지 않을까 이 생각으로 채용 공고를 굉장히 많이 냈습니다. 예, 예. 그게 이제 현실적인 눈높이에 따라서 네네. 내려오고 있고 그런데 실업률은 크게 흔들리진 않은 거죠. 예, 그래서 이제 정상 베버리지 곡선상으로 왔는데 아 그러면 구인율이 약간만 더 힘줘서 내려오면은 실업률은 쉽게 5%도 갈 수 있습니다. 예, 곡선상으로 보면 네네. 계산상으로 보면 그래요. 자, 그런데 구인율 한번 볼게요. 사실 구인율 그러니까 기업 측에서 저희 사람 뽑으니까 오세요 채용 공고하는 숫자 네. 이걸 구인율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예. 구인율과 구인자 수 거의 비슷해요. 예. 뭐 당연한 얘기겠죠. 예. 네. 그런데 지금 구인자 수가 최근에 계속 내려왔다고는 하지만 네. 팬데믹 이전 그 어떤 시기보다 아직은 높습니다. 예. 지금 구인자 수가 767만 명이거든요. 네네. 저희 사람 뽑아요가. 근데 아직 이게 높아요. 이게 왜 문제를 일으키냐 하면 이렇습니다. 지금 세계가 여러 가지로 교육을 많이 하는 세계화가 아닙니다. 네. 미국 주도로 블록화가 되고 있어요. 네. 그러면 이 많은 일자리에 사람이 채워졌을 때 그리고 이것으로 산출물이 만들어지면 이걸 판매할 때가 마땅치 않습니다. 예. 아, 그래서 제가 볼 때 구인자 수는 조금은 더 현실에 맞게 줄어들어야 될 것 같아요. 예, 지금 전쟁도 여기저기 많이 하지 않습니까? 네. 예, 서로 담 쌓고 지내는 이 과정에서 구인자 수는 줄어들 거고 그럼 구인율도 같이 떨어지는 거죠. 네, 네. 자, 그러면 앞서 언급드렸던 구인율, 연준 인사들도 4.5% 구인율 이때 내려가면 실업률은 높아질 거다. 인계점인데 네. 구인율 내려올 것 같아요. 예, 구인율이 내려오고 실업률이 높아지면 이제부터는 물가의 포커스보다는 예, 고용 쪽의 포커스가 훨씬 더 많이 맞춰지는 거고 연준이 금리 결정을 할 때
예, 지금도 이제 그 생각은 분명히 하고 있으실 겁니다. 네네. 근데 저는 좀 상당히 임계점의 위태로운 상황이라고 보고 경기 부진에 대해서도 본 게임은 이제부터 시작됐다. 예,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아, 경기 부진의 본 게임이 이제 시작이다. 예. 그 실업자 수가 당연히 이제 늘어나게 될 거고 구인자는 훨씬 더 이제 줄어들게 될 거고. 맞습니다. 여기 이제 경기 침체의 전형적인 시작을 보여주는 패턴 같은 거예요. 맞습니다. 그게 이제 그러면 머지않아 지금 이제 거의 정상 범위까지는 이제 내려온 거고 뭐 그 네. 기울기가 계속 유지된다면 머지않아 정말 내년 뭐 초중반 정도면 충분히 느낄 수 있는 경기 침체가 오겠네요. 저는 가능성이 좀 있다고 봅니다. 아, 맞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아, 미국이 그렇게 경기 침체가 뭐 당연히 연준에서도 이 그래프를 뭐 참고할 거고 예. 어떻게 갈 거라는 예상을 한다면. 올해 연말 내지는 뭐 내년 초 우리가 기대했던 것보다 시장이 예측했던 것보다 그러면 금리 인하 속도를 더 빠르게 가거나 더 큰 폭으로 할 수도 있습니까? 가능성이 있습니다. 지금 네. 연준 인사들이 스스로 언급하시기로 네. 구인율의 임계점이 4.5라고 했거든요. 네. 실업률이 높아질 수 있는 네. 구인율의 임계점이. 그런데 4.6까지 어느덧 와 있어요. 예, 네. 예, 이 데이터는 FOMC 전에 확인이 됐던 겁니다. 네. 그럼 얼마나 아찔하겠습니까? 네. 0.5 내려야죠. 예, 0.5 내려야죠. 네네. 예, 아이고 이거 늦었구나. 예, 이 생각으로 지금 진행이 된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걸 막으려고 0.5를 내린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구인율이 너무나도 떨어지게 되면 갑작스럽게 떨어지게 되면 실업률이 갑자기 올라갈 것 같으니까. 예. 그럼 대신에 우리가 기업하시는 여러분들 사장님들 우리가 금리 좀 내려드릴 테니까 너무 급격하게 뭐 해고하거나 그럴 생각은 하지 마세요. 뭐 금리 내려가면 이자 부담도 좀 줄어들고 할 거잖아요. 그렇게 되면 그 속도가 조절될 가능성은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속도 조절하려고 금리를 내리는 거고 연준에서 계속 그래 이번에 50bp지만 다음에 25 그다음에 25까지 또 내려줄 거야 라고 하는 거는 이번 달에는 당신 50만 원 비용 줄일 수 있으니까 고용 그 해고하지 마세요. 그리고 다음 달에는 25만 원 또 그 여러분 비용 사장님 비용 줄어드니까 해고하지 마세요. 이렇게 하는 거 아닙니까? 이제 금리를 내리는 목적은 맞습니다. 네네. 예, 원론적으로는 맞고 대신에 그 각국별로 네네. 이제 대출을 하는 그 관행이나 행태를 봐야 돼요. 네. 미국은 이게 한국과 달리 미국은 고정금리 대출이 많습니다. 예, 이게 문제입니다. 네네. 그래서 그러니까 이후 상당한 시차를 두고 금리가 인하됐을 때 다시 또 요것으로 네. 예, 이제 대출에 대해서 그 금리가 산정이 됩니다. 그래서 금리를 조절했을 때 그게 미국 경제에 미치는 시차가 네. 보통은 1년 6개월로 알려져 있습니다. 아, 예, 그래서 네. 그래서 빨리 내려야죠. 일단은 내려야죠. 예. 네. 이후에라도 어떤 뭐 기약을 하기 위해서는 경기 회복을 기약하기 위해선 일단 지금이라도 빨리 내려야 됩니다. 다만 당분간은 네. 그러니까 직전 고금리를 이어왔던 그 형태가 경제에 영향을 이제 주고 있는 거죠. 예. 그럼 저희가 이제 그 고금리가 된 게 그 이제 그러니까 5.2에서 5.5까지가 거의 한 1년 6개월 정도 됐었잖아요. 맞습니다. 예. 고금리 영향의 시작은 이제부터였던 겁니까? 맞습니다. 올해 연말 내년 1분기 아... 요때부터 예, 이제 영향권에 들어오는 거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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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맞습니다. 그럼 이제 금리가 지금 현재는 대략 거의 정배열하고 있죠. 그러니까 장기 금리가 더 높은 상황, 그다음에 뭐 단기 금리가 훨씬 더 이제 낮아진 상황까지 이제 그거는 이제 다 정상으로 돌아왔죠. 네, 맞습니다. 그럼 이제 요거는 앞으로 그러면 장기 금리와 단기 금리의 금리 차가 좀 더 벌어지는 상황으로 가나요? 금리를 인하하기 때문에 네. 단기 금리가 인하하기 때문에 장 단기 금리 차는 플러스권. 네. 그리고 예 이제 정상화 쪽으로 이 장기 금리가 좀 더 높고 단기 금리가 낮아지는 네. 이 정상화 단계로 가는데 장단기 금리를 해석할 때 여러분 요것은 상식 차원에서도 또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장단기 금리가 정상화 될 때 언제나 시장이 무너지는 건 절대 아닙니다. 예. 그 매크로 상황이 어떤 거냐에 따라서 상황이 네. 이제 달라져요. 해석이 달라져요.
예전에 1970년대 공급이 정상화될 때, 공급이 막혀있던 게 정상화될 때, 네. 이때는 제가 회색선이 장단기 금리 차인데 단기 금리 인하, 그러니까 기준금리를 인하하면 회색선이 위쪽 방향으로 가는 겁니다. 네. 예. 자, 그때 주식시장은 상승했어요. 예. 장단기 금리가, 아, 예, 이제 단기, 금리 인하 시 네. 주식시장은 상승이죠. 예. 자, 그런데 2000년대 수요 부진이 일어났던 그 시기에는 보면은, 장단기 금리차 해석에 있어서 이렇습니다. 예, 이제 장단기 금리차가 마이너스권에 있다가 플러스권 위쪽으로 점점 가기 시작하면, 그러니까 기준금리를 인하하면, 예, 이때는, 예, 주식시장도 좀 트러블을 일으켰죠. 근데 이 근본적인 원리가 이렇습니다. 만약에 수요가 점점 부진하는 이러한 환경이 도래하는데, 저희가 이제 장단기 금리차를 쓸 때 미국채 10년물을 흔히 쓰지 않습니까? 네네. 미국채 10년물은 그 사회에서 제공하는 평균적인 수익률이라고도 볼 수 있어요. 네. 예. 네. 근데 평균적인 수익률보다 만약에 금리를 일시적으로 올려서 단기 금리가 10년물보다 높게 되면, 네. 예. 예, 단기 금리는 대출 금리라고도 이제 네. 저희가 생각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대출을 했는데 투자할 때가 오히려 수익률이 더 적은 거예요. 네. 그럼 서서히 여러 경제 활동이 여기저기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이 문제가 생기는 걸 아까 장단기 금리차에서는 그 마이너스권 체류 기간이에요. 네. 예, 이 문제가 점점 쌓이다 보면 결국 경기에 여러 가지 트러블이 생겨서 수요가 부진해지게 되는 거죠. 네. 아, 그러면 아, 기준금리를 인하해야 되겠다. 그래서 인하하면 장단기 금리 차는 플러스권 위쪽으로 가지만 네. 이미 경제의 여러 가지 병환이 깊어져서 당분간은 좀 알아누우시는 형태. 이렇게 됩니다. 예. 네. 아, 경기가 좀 알아누우시는군요. 맞습니다. 근데 지금 그러면 수요가 나쁜 상태라고 봐야 되는 겁니까? 수요가 나쁜 상태라는 게 아니라 네. 이제 수요가 나빠질 가능성이 높아진 상태라고 표현하는 게 가장 옳을 것 같아요. 네. 요것은 여러분들이 이제 요즘에 소비 지표는 또 좋고 괜찮잖아요. 예, 네. 맞습니다. 예. 그리고 다른 일부 지표들은 또 훼손되고 혼재돼 있는데 결국은 미국의 소비가 중요하니까 또 이쪽에 또 방점을 두시는 분들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네. 저희가 삶에서도 여러 가지 박자가 있듯이 아침 먹고 점심 먹고 저녁 먹고 예, 또 이런 박자가 있듯이 경제 지표에도 박자가 있더라고요. 네. 예. 네. 이제 한번 5페이지 볼까요? 예. 요건 이제 경제 지표의 박자를 보여줍니다. 이제 쿵짝짝 쿵짝짝 이렇게 하는 게 선행 지수 동행 지수예요. 네. 예. 선행 지수는 말 그대로 먼저 움직이는 지표들을 종합해서 모아 놓은 거죠. 네. 그리고 동행 지수는 선행 지수 그다음에 우리가 살아갈 때 네. 이렇게 숨 쉬고 있는 이 현실 공간에서 같이 움직이는 지표. 네. 그리고 뒤늦게 움직이는 건 이제 후행 지수죠. 예. 후행 지수까지 너무 복잡해서 그려지진 않았는데 동행지수보다도 조금 더 위쪽에 잘 있습니다. 네. 네. 자, 그런데 선행지수가 무너지면, 예, 그러면 IT 버블 붕괴 때도 선행지수 무너지니까 예, 쿵짝짝 하면서 이후에 동행지수가 안 좋아졌습니다. 그러니까 동행지수는 여기에 예, 소비지표라든지 이런 네. 것들이 밀집되어 있거든요. 예. 그리고 금융위기 때도 마찬가지죠. 예, 선행지수, 그리고 동행지수, 이런 박자에 맞춰서 움직였습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선행지수가 좀 모양은 안 좋죠. 그러네요. 그러면 이후 시차를 두고 상식적으로 예, 네. 박자에 맞춰서 동행지수는 안 좋아질 개연성이 이제 있는 거죠. 네. 그러니까 소비지표들 지금 양호할 수 있지만 네. 그러니까 이후로는 조금 더 부정적으로 흐를 수 있습니다. 요즘 특히나 월말 월초 주식시장의 흔들림이 굉장히 커요. 맞아요. 네네. 이게 왜 그러냐 하면 월말 월초에 경제지표 발표가 밀집돼 있습니다. 네. 경제지표가 오픈될 때마다 일단 선행지수가 내려왔으니까 서서히 몇 가지 지표들은 훼손되기 시작하는 게 보여지는 거예요. 네. 예. 그래서 요즘 월말 월초가 불안합니다. 그리고 향후로도 상당 기간 월말 월초가
주식시장에게 그렇게 유리한 환경을 제공할 것 같지는 않다. 지금 예, 지표의 관계상 보면 이렇습니다. 그럼 이런 상황을 사실 일관적으로 지금 계속 얘기를 해주고 계시는데 예. 그럼 이런 상황에서 시장 참가자들은 어떻게 대응하라고 보통 조언을 좀 해주고 계세요 요즘에? 예. 지금은 이제 다우 지수는 신고가로도 이제 가고 있고, 네. 그리고 뭐 나스닥 100은 조금 이제 부진하지만 몇 가지 지수들은 또 잘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시장의 속성 중에서 이런 게 있어요. 주식 시장을 가늠하려면 주도주를 가늠하면 되고, 네. 주도주를 가늠하면 또 주식 시장을 가늠할 수 있다. 예. 그 당시 모든 주식시장의 힘이 주도주에 녹아 있는 거거든요. 네. 예, 그래서 주도주의 변화를 가늠해도 향후 그 모습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제가 저번 시간에도 예, 엔비디아를 한번 가지고 와 봤었죠. 네. 예, 엔비디아가 의외로 다른 주식보다 좀 약해요. 예, 약한 건 사실입니다. 네. 그러니까 시원스럽게 위쪽으로 가지는 못하고 지금 있죠. 지금. 맞습니다. 요즘 네, 그렇습니다. 요즘, 예. 네. 직전까지는 가장 멋지게 오른 주도주였지만, 예, 맞습니다. 예. 근데 역사적으로 주도주들은 결국 동일한 모멘텀으로 움직이더라고요. 성장률입니다. 네. 예. 그 당시 주도주가 되려면 성장률이 가장 좋아야 돼요. 예. 그리고 예, 그 성장률이 밸류에이션에서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데 그 성장률이 조금씩 조금씩 변화가 일어나면 주도주도 결국은 예, 그걸 느껴서 움직입니다. 네. 그리고 이러한 경제의 가장 강한 부분, 주도주가 가지고 있는 성장률이 훼손되면 주식시장도 가장 강한 부분이 흔들리는 거기 때문에 주식시장도 결국은 그걸 따라서 가죠. 네. 요즘에 엔비디아의 매출액 증가율로 성장률을 가늠해보면 숫자는 화려합니다. 올해 1분기 예, 매출액 증가율 YOY로 260%. 너무 좋죠. 너무 좋죠. 예. 네. 그리고 올해 3분기는 120%. 120%도 결코 안 좋은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절대 금액으로는 계속 오르는 거지 않습니까? 네네. 오르는 속도가 조금 슬로우해진 거지. 그런데 역사적으로 보면 이러한 성장률의 감속이 결국은 예, 이 주도주에는 영향을 미치더라고요. 요즘에 엔비디아 매출액 증가율 일단 한 번은 이렇게 좀 떨어져 있습니다. 네. 떨어졌다는 말이 좀 엔비디아에게 미안하기도 할 정도로 숫자는 화려하지만 예, 그림상으로는 떨어져 네, 있어요. 네. 보통 사람들은 이렇습니다. 한 번 한 것은 그럴 수도 있겠지. 그런데 두 번이란 일이 일어나면 어느 정도 연속적일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엔비디아의 매출액 증가율로 추정하는 성장률이 한 번은 이렇게 흔들릴 수도 있어요. 네. 예, 하지만 이후 실적 발표가 이루어졌을 때 만약 두 번 이렇게 더 떨어 한 번 더 떨어지면 두 번은 연속성이 있거든요. 네. 그러면 예, 이건 좀 급하게 흔들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한국 시장이 상대적으로 부진한 이유는 전 이렇게 봐요. 글로벌 주도주는 엔비디아입니다. 네. 예, AI 산업 으로 이제 계속 뭐 그 메카로서 잘 갔죠. 그런데 한국에서는 AI 산업 그리고 엔비디아와 어느 정도 링크돼 있는 건 삼성전자, 네. 하이닉스, 한미반도체 뭐 이런 종목들이죠. 예, 가장 센 주도주가 지금 힘을 좀 잃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러면 공급 체인 면에서 공급 사슬 면에서 엔비디아보다는 우리 한국 업체들이 역시 하위에 있거든요. 네. 그럼 저희 한국의 주가는 조금 더 예, 한국의 관련 종목은 조금 더 열의에 있게 됩니다. 그리고 이 종목들이 시총이 좀 커요 한국 시장에서. 네. 예, 그래서 예, 주식시장 면에서도 한국 주식시장이 조금 더 레벨 다운한 형태로 진행이 되곤 있습니다. 아. 예, 그리고 지금 현재 엔비디아가 상대적인 약세를 보이는 것, 요걸 봐서는 그렇게 예, 개운한 맛은 없다. 예, 다우가 좀 더 오를지라도 엔비디아가 오히려 훨씬 적게 흔들리고 다우가 좀 더 많이 흔들렸으면 네. 저는 시장을 좋게 봤을 것 같아요. 예, 하지만 엔비디아 직접 주도주가 이렇게 힘을 잃고 있는 모습이라면 아, 예, 좀 더 뭔가 찜찜하다, 리스크 관리가 필요하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네.
지금 이제 리스크 관리가 필요한 그런 시점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저희한테 좀 전해주셨고요. 우리 시청자분들도 여러 오늘 데이터들 한번 참고하시면서 어떻게 보면 내 지금 투자 전략이 제대로 진행되고 있는지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점검을 한번 해보실 만한 그런 타이밍이 아닌가 싶네요. 자, 오늘 저희와 함께 해주신 DB금융투자죠. 네, 우리 강현기 파트장님 오늘도 말씀 감사하고요. 하여튼 만약에 우리 파트장님의 말씀 지금까지 이게 사실 그대로 이제 잘 왔는데 계속해서 이렇게 맞아간다면 앞으로 좀 더 자주 오셔야 될 것 같습니다. 시장을 위해서는 제가 틀리는 게 맞고요. 예, 여러 투자자분들을 위해서는 하지만 또 한번 열심히 또 진실되게 한번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자, 오늘 함께해 주신 강현기 파트장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자, 이제 오프닝 벨 라이브 시작해야죠. 자, 그럼 국내 시장 출발 상황은 오프닝 벨 라이브 함께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하겠습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박근영, 이선혁, 사경인, 염승환 투자 마스터들의 세심한 케어로 건강한 투자 습관을 만드세요. 3프로 멤버십 3프로 앱에서 확인하세요.